너 인사 발표 났더라? 저요? 어디로요? 역시 주하나.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올 줄 알았어. 저번에 부탁하셨던 거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무슨 감식이요? 지문 떠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디 둘까요? 지문 주인 누군지 신원 파악 좀 해주세요. 제가요? 그럼 누가요? 정식 사건 접수하고 수사 의뢰해야 신원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아이, 그 수사 말고 조사 과정에서 살짝 하는 거 있잖아요. 판사님도 아시겠지만 지문 조회가 경찰청으로 일어나돼서 살짝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 조사관 통해서 아는 경찰 밥 한 끼 딱 사주시고 뭐 노숙자나 행여병자들 신원 파악할 때 살짝 껴넣어가지고 겸사겸사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왜 정식 절차 놔두시고 아름아름 하시려고요? 검찰한테 의뢰하면 쉬운데. 부탁드립니다. 에? 필요하시면 제 이름으로 협조 공문 쓰세요.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 판사님. 근데 계장님 휴가 언제 가세요? 판사님 날짜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장님 원하는 날짜에 가세요. 연휴 막 껴서 제일 많이 놀 수 있는 날짜로. 어? 아, 그 시간은 내가 맞출게. 아, 조 회장님은 소중하니까. 소중? 아, 안 그래도 장모님이 휴가 언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 이거 그렇게 하면 편법인데 이게 원래 안 되는데. 그래도 되나 이게? 전화. 어, 받으세요. 부탁합니다. 화이팅! 어, 미안.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미안해. 바쁜데 전화해서. 그래. 어, 다음에 통화하자. 오늘 잠깐 볼 수 있어? 어, 그 내가 오늘은 알아. 아는데 그래서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뛰고 싶어. 안 그럼 미쳐버릴지도 몰라. 가끔씩 혼자 이겨내는 것도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응, 그럼 오늘만 보자. 내일부턴 혼자 이겨낼게. 오늘 인사명령 났다. 아, 와, 좋은 자리로 갔어? 전시방송 아나운서. 그게 뭔데? 전쟁 나면 방송국 지하 벙커 가서 뉴스 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전시방송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은 적의 침략 도발에 맞서 연전 연승을 거두며 파죽지세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해. 아유, 전쟁 나도 안 죽네. 에? 그 벙커 가면 안전할 거 아니야. 전쟁 안 나면? 안 나야지. 전쟁 나면은 다 죽는데. 나 이번 인사명령 엄청 기대했다. 기대해도 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메인 뉴스 할 줄 알았는데. 나 지금도 내가 메이크업하고 옷도 빌리고 그러거든? 근데 메인 앵커 되잖아? 그럼 방송국에서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리스트 다 붙여준다. 그게 너무 부러웠어. 나도 꼭 저 자리 가야지 하고. 근데 전시방송 아나운서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고, 뭐라도 한 자리 차지하면 좋지. 전쟁하면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이 될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 왜 이렇게 못됐지? 나 왜 이렇게 천박해?
아무 말 안 할 줄 알았어. 오빠 위로 같은 거 못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보자고 했어? 보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건 유치하잖아. 안 봐도 괜찮은 척 무게 잡는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보고 싶어? 어디가 좋아서? 얘기했잖아. 처음엔 판사라서 좋았고, 그다음엔 판사치곤 너무 슬퍼 보여서 끌렸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아무 말이나 해줘야 할 때고. 다 잘 될 거야. 비로가 안 된다. 차차 좋은 자리로 가겠지. 아, 격려도 안 된다. 힘내! 파이팅! 애정도 안 느껴진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무서운 게 없는 사람 같아. 판사님은 판사님이십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막말하는 것도 수준급이야. 판사님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걸 얼마나 잘하는데. 저 할 수 있어요. 저 안 무서워요. 근데 다 솔직해. 물 같은 사람이야. 겉을 보면 속이 다 보여. 난 그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응. 아, 위로가 된다. 아유, 울고 싶으면 울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 에? 전시방송? 뭐, 국민들이 그 목소리에 희망을 가지고. 그건 전쟁 나고 나서 얘기지. 어? 아니, 좋은 자리 부러워하는 게 그게 뭐가 못됐어? 어? 높은 자리 올라가서 각종 혜택 받는 게 그게 뭐가 천박해?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치고 올라가야지. 에휴, 씨. 의외네. 훈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 기대하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줄 줄 알아야지. 야, 사장실 올라가서 확 받아버려. 그러다 잘려요. 아, 잘리면 뭐 어때? 한소가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중에 물어봐. 아, 나중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알아서 한다고 하겠지. 위로는 안 됐는데 이상하게 위로받은 기분이다. 나 그럼 사장실 들어가서 확 질러? 야간에 사고 치면은 가중 처벌 받으니까 주간에. 응? 그리고 웬만하면은 흉기나 둔기는 사용하지 말고. 오빠, 요즘 선비 됐다가 망나니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 나 가야 돼. 일이 너무 많아. 응, 알았어. 왜 이래?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뽀뽀하면 불법이야? 판사가 공공질서를 어기면 안 되지. 뽀뽀하는 게 질서에 어긋나? 뛰자! 주차장까지 뛰자! 뛰기 딱 좋은 날씨네. 예? 숨도 확 막히고. 어? 가자! 어! 네, 판사님. 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그 죽은 다 먹었어요? 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약도 다 먹었어요. 아유, 죽 다 먹었으면은 내일 먹을 거는요? 저도 죽 끓일 줄 알아요. 잘은 못하지만. 내일 먹을 죽 사서 퇴근길에 주고 갈게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죄송해서 그러죠. 됐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셔도 되잖아요. 네. 좀 이따 봐요.
고개 들어요. 반성하는 척 하지 말고 고개 들어. 기억 안 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부터 판사 시부로 일하게 된 송서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남자친구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실례인데요.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판사님은요? 감히 사범연수원생한테 미안해요.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근사한데 투명한 꿈만 같은데 빼곡하게 채워넣어도 자꾸만 초라해지던 헤매인 날들 주저앉고 싶었지만 눈처럼 너 웃게 될 거야. 해외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판사가 직접 불렀습니다. 증인 출석 한두 번 거절한다고 불이익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출석해서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아주 커져요. 사장님도 법적 책임 못 면합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운동하는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알았어, 얼마야? 얼마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돈 주는 걸 왜 무시한다고 생각해? 저 얘기할게.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태어난 위치가 다르면 당연히 사는 게 다르잖아. 물고기는 헤엄치고 새는 날아다녀. 물고기더러 물에만 있으라는 게 이게 자존심이 상해? 우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태어난 위치가 다르잖아.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이봐요, 윤 사장님. 잘 들어요.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건 네 위치를 지키란 뜻이에요. 사장이 직원한테 월급을 주겠다는 건 직원들이 각자 위치를 지키란 뜻이고 당신 사고방식이면 월급쟁이들 돈 받을 때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 뒤져야 돼. 근데 안 죽잖아. 월급날 다들 좋아하잖아. 증인 출석 하고 싶으면 해. 대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건 좀 변호사가 좀 알아서 좀 하세요. 나까지 나서서 그렇게 만들지 말고. 오시면 국자사전 같은 거 말고 본인 명의로 된 가게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공짜라던데. 아버진 몇 번 조사 더 할 거야. 어차피 벌금 정도로 기소할 텐데 흠집은 많이 나시겠지. 예. 민구남은? 충분히 설득했는데 답은 못 들었습니다. 증인 출석 하나를 못 막아? 괜히 나와서 헛소리하면 너나 나나 이 생활 끝이야. 압니다. 귀찮아도 몇 달만 꾸준히 봉사활동 하세요. 언론에서 동정하기 시작하면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빨리 끝내주세요. 이자카야 같은 거 하나 내고 싶다고 했죠? 예. 증인으로 누가 나와도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 진짜 증인 나오세요. 내 말만 들으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혼자 마약했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술을 깨는 약으로 알았지 마약이란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물어볼게요. 박현아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지난주부터 자발적으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셔서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창수 씨, 지난 공판에서 했던 진술 다 사실이죠? 예. 민구남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민구남 씨 부를 거예요. 예, 전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형이, 증인 부르세요. 예. 증인 불출석했습니다. 밖에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예, 없습니다. 민구남 전화로 받아준 거 있죠? 연락해보겠습니다. 증인,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사건 이후 유흥업소 종업원 생활을 그만두고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하루 일을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통보하겠습니다.